네. 얼굴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고 이분이 이 인물의 직업을 추측해보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쵸.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주시죠. 우와 진짜 어렵다. 자 다섯 분의 지금 사진이 있는데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예, 직업을. 네. 자, 왼쪽 상단에 계신 분. 저분은 친구를 모자이크로 정확하게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에 날카로움이 서려 있죠. 저분의 직업은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아, 모자이크로 가려줬기 때문에. 저 밑에 분. 밑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여자분. 네. 저분은 아주 건치를 갖고 계십니다. 치아를? 네. 치위생사십니다. 치위생사? 그럴싸하다. 네. 그래서 저 중앙에 계신 분. 끌린다. 네. 저 중앙에 계신 분. 저분은 그 사진이 잘 나오는 각도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네, 저분은 피팅 모델입니다. 피팅 모델. 자, 그리고 위에 오른쪽에 계신 분. 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통일해서 옷을 입고 계시죠? 저분은 불가 대학에서 승려를 꿈꾸고 계십니다. 컬러가!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레이 컬러. 목도리가 좀 약간 예, 스님들이 좀 선호하실 것 같은 목도리네요. That's a Buddhist looking scarf. It's a Buddhist looking scarf. 좀 마지막 오른쪽. 자, 마지막 오른쪽 아래 계신 분은 저분은 사실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저분은 지금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얼굴에서 근력 운동이 느껴져요? 얼굴에서 이제 그 트레이너인데 저 사진을 봤을 때 전 자꾸 소방관이 떠오릅니다. 소방관. 여성 소방관이 아니신가? 해볼게요. 네. 직업 키워드 주시죠. 자. 우와, 내가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 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한 직업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The Japanese language instructor is the bottom right.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일본어 강사가 오히려 밑에 왼쪽에 계신 흰색 블라우스 입으신 분이 일본어 강사. 그래, 나 저분 사회복지사 같은데. 아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식 요리점 운영은 누가 봐도 위에 왼쪽 분 같은데 의외로 가운데 분이 일식 요리점 운영을 하면 되게 신기하겠다. 일식 요리점 운영은 저는 오히려 가운데 여자분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I think the cook is a male. Cook is a male. I think. 사회복지사는 상당 왼쪽, 당연히. 상당 왼쪽? 네. 왜냐면 사회복지사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경건하고 좀 소박하고 약간 요렇게 그래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오른쪽, 아니 그 아래쪽 오른쪽. 아, 여성분? 네, 전 그분은 조향사. 조향사. 저분의 강함이 있다니까요, 얼굴에. 조향사는? 뭔가 스트렝스가 느껴져요. 아, 근데 정말 어렵다. 그러면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네. 저 다섯 분은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실제 직업인 거죠? 실제 직업입니다, 여러분. 공개합니다. 조향사 직업. 저분이 여행사 직업.